이건 이제 무 조청을 만드는 중이에요. 어제급터 시작해가지고, 그러니까 이제 무 대추 생강하고 이제 삶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엽기름 만들고 해가지고 요 가득 차, 네 가득 차가지고 해서 지금 가득 찼는데 요만큼 이제 줄어들 만큼 지금 했어요. 몇 시간을 했는지 몰라. 한 3, 4시간 했나? 근데 아직도 지금 한점 졸여야 돼. 네. 지금 아, 이 정도 하니까 단맛은 충분히 나는 것 같아요. 네, 이 정도 먹어도, 그러니까 이게 많이 졸이면 졸일수록 당도가 높아지고, 그러니까 단맛이 더 나고, 조금 덜 졸이면 단맛이 덜 나요. 근데 그 대신에 그, 이제 덜 졸이면은 그 뭐지? 그 엿같이 이렇게 그 반짝반짝 하는 거 있잖아요.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런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아무튼. 무조청 만들기.